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부산과 거제도를 잇는 거가 대교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출발하여 경부고속도로와 대전 통영강 고속도로를 거쳐서 고성과 통영, 거제에 도착을 하는 코스입니다. 그리하여 거가 대교를 타고 부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제 휴게소에 도착하였습니다. 거제 휴게소에서 저 멀리 떨어진 거가 대교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 바다 건너 뒤쪽에 보이는 곳이 거가 대교입니다. 조금 있다가 거가 대교를 타고 부산 해저 터널이 나오는 곳까지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제 톨게이트를 지나고 거가 대교가 나오는 곳까지 달려갑니다. 서울에서 대전 통영강 고속도로를 타면 거의 480km 정도 됩니다. 거기에 다시 거제도에서 부산까지 거의 100k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드디어 거제 톨게이터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은 거제도와 부산을 잇는 거가대교를 지나겠습니다. 이미 지상에 있는 터널을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앞에 거가대교가 펼쳐지겠습니다. 저 앞에 거가대교가 드디어 보입니다. 오늘은 3주탑, 2주탑 그리고 해저터널까지 쭉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주탑이 보입니다. 거가대교입니다. 간단하게 지금부터 거가대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강력시 강서구 가덕도동 가덕도와 경남 거제시 장목면 유호리를 연결하는 다리가 거가대교입니다. 2004년 12월에 착공해서 2010년 12월 14일에 개통을 하였습니다. 네, 총 사업비는 1조 4,469억 원 정도 들어갔으며 민간 자본이 9천억 이상 들어갔습니다. 총 길이는 8.2km 정도 되며 4차선 왕복 구간입니다. 가덕도와 대죽도까지는 3.7km 정도 거리가 되며 특히 여기에는 해저 침매 터널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대죽도와 중죽도 저도 거제 효리까지는 거리가 4.5km 정도 되면서 두 개의 사장교 1.6km 정도 되고 네 개의 접속교 1.9km와 육상터널 1km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지상터널 통과하고 있습니다. 아, 멋있습니다. 오늘 거가대교 거제도와 부산을 잇는 다리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제도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제3, 제2, 제1 일반적으로 이야기한 부산 거제가 아니군 거제 부산의 구간입니다. 제1 사장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해저터널이 나옵니다. 해저터널 터키 침매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 18개가 들어가 있는데 각 침매함의 길이는 180m 정도 됩니다. 폭이 26.5m, 높이가 9.75m, 무게가 전체적으로 하면 45,000톤 정도 됩니다. 터키 해저터널은 한국에서 최초로 설치된 해저 침매터널입니다. 세계 최초로 내해가 아니라 외해에 터키 파도, 바람, 조류가 심한 곳에 설치되었다는 것입니다. 수심이 무려 48m의 깊은 바다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반이 연약한 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방금 지나온 두 개의 사장교는
주탑에 케이블을 연결하는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도로 상판에 매달아서 다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상 터널도 지금 쭉 지나가고 있습니다. 중죽도에서 저도까지는 2주탑 길이가 919m, 폭이 24m 정도 됩니다. 저도에서 유허리까지는 3주탑인데 길이가 676m, 폭이 22m 됩니다. 드디어 가덕도와 대죽도를 잇는 3.7km 구간의 해저 침매 터널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폭이 26.5m, 높이가 9.75m 됩니다. 왕복 4차선 구간입니다. 제한속도는 80km가 되겠습니다. 부산과 거제도를 잇는 기존의 140km에서 60km로 단축이 돼서 2시간 10분 걸리던 거리가 50분으로 단축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류비와 물류비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와 경부 고속도로 그리고 거가대교를 쭉 해서 다시 경부 고속도로를 생각하면 U자 타입의 교통을 행성을 하였습니다. 남해안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아주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가대교는 남해안 인프라 구축하는 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도 처음 거가대교를 설계하고 착공을 하고자 했을 때는 거제도에 쉽게 접근해서 사람들을 이용하는 데 편리하기 위한 도로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거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인데 사실은 활성화된 것은 맞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부산을 쉽게 접근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거제에 숙박을 하지 않고 그냥 거쳐 지나가는 장소로 변모했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늘 모든 것에는 긍정과 부정, 장단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아, 그렇지만은 이용하시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편리해졌다. 거리를 단축해주기 때문에 거제도도 구경하고 통영도 구경하고 부산도 구경하고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편리한 교통으로 자리매김했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도로를 전체적으로 쉽게 연결해서 경부고속도로와 대전통영간고속도로 거가대교를 거쳐서 다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이 거의 원행으로 됐습니다. 아주 편리해진 교통수단에 이름을 하였다. 하나의 역할을 하였다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해저터널의 길이가 무려 3.7km이기 때문에 굉장히 깁니다. 해저터널을 통과하고 나면은 보실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부석시설로 있는 가덕도의 휴게소 홍보관이 있습니다. 들리셔서 혹시 시간 되시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오늘은 거제도와 부산, 부산과 거제도를 잇는 거가대교를 찾았습니다. 총 길이 8.2km의 왕복 4차선의 도로입니다. 부산과 거제도 뿐만 아니라 남해안의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으며 해저 침매 터널은 세계 최초, 세계 최초 이런 타이틀이 무려 5개나 있는 아주 첨단 기법이 들어간 다리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